유방부약물이 자가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처음서부터 이제 많이 제기되어 왔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 이지호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부약물 수술 이후에 호소하시곤 한 어떤 이제 비특이적 증상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한번 열거를 해보면은 면역력이 떨어졌다. 실리콘 부약물을 이제 내가 몸속에 이제 넣고 난 이후로 몇년 지나서 이제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수술하고 이제 뭐 그다음날서부터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일관성이 사실 없다는 게좀 특징이긴 한데, 이제 쉬 피곤해진다. 또는 이제 뭐 내가 빈혈이 온것 같다. 그냥 몸이 여기저기 아프다. 예, 실리콘 부약물 넣고 난 다음에 체중이 불었다. 매사에 내가 뭐뭘 하고 싶지를 않고 의욕이 생기지를 않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는 무슨 병이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그 병은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폐렴이다라고 하면은 폐에 염증이 생긴 게 폐렴이죠. 일단 열이 나야 되죠. 염증이니까. 기침, 가래 이런 어떤 호흡기 증상이 생겨야 되겠죠. 좀 심해지면 호흡곤란, 이제 그런 것들까지 올 수가 있고. 어떤 병을 진단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통합적인 기준이 있어요. 그 진단 기준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폐렴이 심해진다 그러면 엑스레이에서도 그 폐렴을 시사하는 어떤 이제 소견이 보이고, 또 이제 가래, 객단 검사에서 이제 세균이 배양이 되고, 이게 폐혈증으로 넘어가면 혈액 검사에서 이제 세균이 나오겠죠. 이런 어떤 진단 검사 기준, 진단 기준 이런 것들이 이제 맞아야지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무슨 병이다라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그 병의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구축이다라고 하면은 일련의 증상들이 있죠. 딱딱해지는 거. 그러면 유동성도 이제 많이 떨어져요. 또 이제 심해지면 또 이제 아프다고 하는 분들도 있고, 모양이 이제 변형이 오는 경우가 있고, 구축의 어떤 특성들이 이제 있죠.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진단할 수가 있는 건데, 이런 이제 유방보험을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전신적인 증상의 호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증상들이 일관성이 없어요. 통합되어 있지를 않고, 여기서 이런 증상, 저기서 저런 증상,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체질적 증상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래가지고서는 이거는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어떤 이제 중요한 특성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유방수술을 하는 데가 이제 미국인데, 이제 그건 재건하고 같이 합해가지고 그런데, 가슴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이제 이런 비특이적인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있어서, 이런 거 이제 브레스 임플란트 일리스라고 그래서 유방 부약물 병증이다, 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확정적인 어떤 질환으로 자리 잡지를 못했어요.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부작용으로도 인정받지 못했고, 이 증상들이 비특이적인 일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면역력 떨어진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면역력이 떨어진다고 하는 건 그런 이런 증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면역력이 강화됐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런데 내가 쉬이 피로해지고 뭐 탈모가 생기는 것 같고,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뭐 어떨 땐 열도 나는 것 같고, 뭐 체분은 정상이지만 열도 나는 것 같다, 뭐 등등 이런 증상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이제 있는 이제 그런 경우의 병들이 있기는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그래요. 또는 이제 결체 조직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용어를 갖다가 환자분들이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은. 부약물 수술 후에 언급되는 이제 그런 질환들이 자가 면역 질환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증상들하고 유사해요. 이 유방 부약물이 자가 면역 질환을 유발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처음서부터 이제 많이 제기되어 왔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연관성은 없다. 라고 하는 게 학문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정말로 많은 수의 연구에서 증명되어 왔기 때문에 유방부약물이 자가면역 질환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거는 또는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거는 근거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설이에요. 이제 그걸 일단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봤자 똑같은 얘기를 환자분들이 또 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게 뭔지 모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또. 그래서 일단은 자가면역 질환이 도대체 뭔지 그거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라고 하는 병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SL이라고 이제 일단 줄여서 부르고, 왜 이 병에 걸리느냐, 뭐 유전적 소양도 있어야 되고 호르몬 이상도 있고 뭐 이제 바이러스 감염도 있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가 줄줄줄 나온다고 하는 거는 원인이 뭔지 모른다는 소리예요. 검사를 해보면은 간신히 이제 그 과학자들이 찾아낸 게, 몸 안에서 SLE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항핵 항체가 발견이 되더라, 연관성이 이제 많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것 정도예요. 항핵 항체는 다른 사람들한테는 없는 건데 왜 이 사람들한테 발견되느냐, 이 사람들한테 어떤 특별한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서 자기 몸에서 자기 몸을 스스로를 공격하는 항체를 만들어냈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셀프로 공격한다.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침투한 세균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라고 있는 게 면역계인데, 외부에서 싸우라고 이렇게 양성해 놓은 이제 몸의 군대가 오히려 반란을 일으켜서 내 몸을 공격하는 게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면역력이 떨어진 게 아니라 면역력이 과다한 거예요, 사실은.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똑같은 말인데, 만성적으로 내가 염증이 있다. 그 얘기는 염증이라고 하는 것도 면역의 일환이거든요. 염증이 왜 일어나느냐?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시작은 그런데 그게 중간에 가다 보니까 이상한 길로 빠져서 좀 똑바로 안 가고 이제 왜곡돼서 이제 갈 때, 그때 이제 나의 염증 세포들이 나를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그런 거죠. SLE는 이제 20세에서 이제 40세까지 젊은 여성들에서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가 사실 잘 몰라요. 남자들한테는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요. 여자들한테 훨씬 많아요. 그 SLE 증상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아까 이제 얘기해 본 거하고 비스무리하게 어찌 좀 맞아요. 그래서 탈모, 얼굴 여기저기가 막 떨리는 거, 경련, 그 다음에 정신장애도 있어요. 뭐 우울증이라든가 이제 정신분열적인 이제 그런 어떤 증상들 나타나는 게 있고, 이제 여기저기 붉은 반점들이 나타나는 게 있고, 구강궤양, 입속이 막 헐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선감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햇빛 받으면 이제 피부가 막 뒤집어져 이런 게 있고, 흉막염, 심막염, 그 다음에 간질성 폐렴. 자, 심해지면은 콩팥이 망가져요. 신장염이 생기고, 뭐 관절염들도 이제 생길 수가 있고, 뭐 레이노 현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손발이 창백해지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비특이적인 증상들이 참 많은데, 예,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피로감, 그 다음에 전신 권태감, 발열, 뭐 체중 감소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에요. 이제 SLE라고 하는 게. 뭐, 레이노 증후군이라고 그래가지고, 저는 뭐, 추우면은 이제 손발이 이제 창백해지는, 이거는 사실은 추우면 누구나 손가락과 발가락과 아프고 또 이제 창백해지고 뭐 이제 뭐 빨개지고 이럴 수 있는데, 좀 정도가 심한 거, 이제 그런 건데, SLE나 이제 뭐 다른 어떤 자가 면역성 질환들에서 이제 레이노 현상들이 또 이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경향들이 또 좀 있는 거죠. 전신성 경화증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시스템 스클레로시스라고 이제 하는 병이에요. 이제 이것도 역시 자가 면역 질환의 이제 일종인데, 작은 혈관들, 몸을 타고 흐르고 있는 큰 혈관만인 게 아니라, 이제 이런 데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작은 혈관들이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이상이 이제 있는 이제 그런 경우들에 해당해요. 역시 면역 과다 활동, 이제 이런 것에 이어 생기는 건데, 손이 이제 막 부으면서 두꺼워져요, 피부가. 그러면서 유연성이 떨어져요. 잘 안 움직여져요, 나중에는. 그러면서 이제 관절통, 근육통 이런 것들이 막 나타나게 되고, 운동 기능이 이제 떨어지게 되죠. 오래되면은 폐질환, 또 위장관질환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될 수가 있어요. 전신적이고 또 이제 비특이적인 증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다 합쳐져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 거죠. 류마티스 관절염도 마찬가지예요. 류마티스성 관절염도 원인을 몰라요. 정말 아무도 몰라요, 지금. 이것도 역시 앞에 얘기했던 이제 SLE나 이제 시스템 에스클레로시스처럼 역시 류마티스도 원인 불명의 염증성 질환이고 자가 면역성. 내 몸에 이제 그 면역계가 이제 과다 활동하면서 나를 공격하는 그런 질환이고, 뭐 피로감, 뭐 식욕 부진, 또 뭐 전신 쇠약감 이런 모호한 증상들이 참 많아요. 여기저기 관절들이 이제 붓고 아프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아침에만 이렇게 또 이제 관절이 잘 안 움직이고 시간이 지나서 점점 풀리고 뭐 이런 것들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전형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이제 오래 가게 되면은 온 몸에 무릎하고 발가락, 발목 다 할 것 없이 다 이제 모든 관절들을 침범할 수 있게 되죠.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자가 면역 질환. 자, 특성들이 모호하다, 증상이.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전신적으로 이제 그 나타나는 그런 증상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뭉뚱그려져가지고 일관성이 없는 증상들을 갖다가 갖고 있게 돼요. 원인도 이제 불확실하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면서, 또한, 이제 다른 말로는 결체조직 질환, 이제 커넥티비티 디지라고 하는데, 뭐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같은 우리 몸 전체에 이제 다 있는 이제 그런 어떤 조직들인데, 걔네들에서 이제 어떤 병증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미에서 커넥티비티 디지라고 하는 말로 써요. 자, 과연 유방 보형물이 이런 결체조직 질환이나 자가 면역 질환하고 관련성이 있느냐, 그런 걸 유발시키느냐,